대중 훈잠 예보입니다.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구 시내 혼잡 구간 알려드립니다. 먼저 정체가 가장 심한 구간은 월곡로 쪽인데요. 상인 고가차도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 현재 시속 19.3km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. 이 구간 15분 후엔 시속 24km로 서행하겠고요. 1시간 후엔 현재보다 2분 정도 빠른 속도로 지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동북로 북현내거리에서 연암내거리 구간입니다. 이 구간도 현재 시속 19.6km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. 15분 후엔 시속 30km로 원활하게 이동하겠습니다. 상하로 진천남내거리